2장.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쥐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네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전에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아라.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예전처럼 행하도록 하여라. 만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나 니골라파가 하는 짓을 미워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말씀이다. 네가 당하는 고난과 가난한 사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사실 네가 참 부자이다. 너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도 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악마가 너희들을 시험하려 너희 중 몇몇을 감옥에 가두고 10일 동안 고난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여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는 두 번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버가모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있다. 사탄이 권세를 쥐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너는 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할 때도 너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몇 가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음란한 죄를 지었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또 니골라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너희 가운데 보인다. 회개하고 태도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승리하는 자에게는 숨겨진 만나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 돌 위에는 그것을 받는 사람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 두아디라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불꽃같이 빛나는 눈과 빛나는 청동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또한 너의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에 관해서도 그리고 처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은 스스로 예언자라고 칭하는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보고만 있는 일이다. 그 여자는 내 백성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잘못 인도하고 있으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는 뉘우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고통 중에 내던져 신음하게 하고 똑같이 음란한 죄를 짓는 자들에게도 그러한 고통을 줄 것이다. 만약 지금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즉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여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죽게 하여 내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까지 살피는 자임을 온 교회가 알도록 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녀의 가르침을 좇지 않고 사탄의 깊은 비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른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거라.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쇠막대기로 그들을 벌하여 너희 앞에 복종케 하여 질그릇같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똑같은 권세이다. 또한 새벽들도 네게 주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